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3분 45초 막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중동백과사전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생방송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아, 오늘은 아마 다들 이름은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신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만수르. 네. 네. 왜 이 인물을 오늘 주제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일본인이라고 하면 뭐 다나카산 하듯이 네. 중동 부자 사람 하면 만수르라는 이름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만수르가 개그 프로그램 코너명에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송진근 선배가 그 좀 약간 네. 중동이랑 관련된 웃긴 코너를 짠 적이 있었는데 만수르라고 네. 그때 이제 이름이 만수르였어요. 네.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런 좀 약간 코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네. 사람을 비유하거나 아니면 누가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네. 뭐 당신이 만수르냐 뭐 이런 네.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쓰는데 얼마나 부자이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분보다 더 부자들이 있어요. 그 같은 이외에서도 네. 만수르 씨보다 더 부자들이 있는데 만수르 네? 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친근하게 하고 좀 협찬으로 친근하시면서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쿠베이트에서 왕자랑 만날 때 마시스에서 브라들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이렇게 His Excellency, His Excellency 폐하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마시스로 브라들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아 형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네. 좀 떠올랐어요. 네. 하여튼 이분이 사실은 그 아부다비나 두바이나 거기에 네. 있는 부자들이랑 비교하면 최고의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해지고 부자라 뜬 이유가 맨체스터 네. 유나이티드라는 아. 그 축구 구단을 구매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와서 메디에 많이 나와서 아 부자다라는 네. 그때부터 이제 그거 뜬데 원래 그 이분보다 더 부자들도 있죠. 맨체스터 시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아 맞아요. 맨체스터 시티. 네. 정정해드립니다.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 FC 구단주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함도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왕자이고 네. 그 어디 왕자죠? 그 아부다비에서 지금 현직 왕이 있잖아요. 그 네. 왕 아니고 이제 아미르이라고 하거든요. 에미르, 아미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말로 따지면 굳이 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개념은 살짝 달라요. 동치자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지금 현직 아미르 국왕의 이복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복 동생. 예, 아버지가 같은데 지금의 그 왕이 자기 형이고 형이 자기 아버지의 첫째 부인에서 태어난 거고 이분이 자기 아버지의 다섯 번째 부인에서 태어났어요. 아, 네네. 그래서 국왕이 자기 형인데 거의 30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어요. 한 25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형이 왕이고 통치자, 네.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고 아부다비국의 왕자를 맡고 있고 네. 그리고 저도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아랍에미레이트 부총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거기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7개 아미리국의 연합제, 연합이거든요. 네. 연방이에요. 우리는 토후국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토후국은 이제 한자이고요. 네. 딱 그 아미르이라는 단어에 해당된 한국어는 토후국이에요. 아미르국. 일곱 개 토후국의 연방인데 이 연방제에서도 나름 내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내각에서는 부총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의 돈 이야기로 넘어가봐서. 아 근데 이분의 돈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는 네. 이분이 지금 아마 아랍에미리트에서 나름 좀 약간 살짝 실세인 게 뭐냐면 네. 이분이 아부다비족이거든요. 아부다비에서 이제 왕자인데 현직 국왕의 동생인데 동시에 이분의 부인이 두 명인데 네. 둘째 부인이
두바이 국왕의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장인 어른이 두바이의 국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아부다비에서만 힘이 센 사람 아니고 동시에 두바이에서도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 두바이에서도 영향력을 그만큼 행사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토호국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들 중에서 지금 아부다비나 두바이에 있는 왕자들 중에서 네. 아마 제일 센 왕자가 이분일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이 만수르 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자체도 돈이 많다면서요? 사실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현재 석유가 나오는 거는 아부다비 말고는 없어요. 네. 두바이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이미 이제 다 없어졌고 네. 석유가 나오는 거는 아부다비 쪽인데 이분이 그 석유가 나오고 개발하고 발마하는 그 기관 있거든요. 그 기관의 이사예요. 그리고 좀 약간 아랍 지역에 있는 그 입헌 군주제 군주제 네. 스타일은 유럽이랑 달라요. 그 거기 있는 가문이 왕가가 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부다비에서 나온 모든 석유가 아. 이분들의 거예요. 이분 가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수르 그 본인의 집의 가정부 연봉이 네. 2억이라고요? 2억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만수르 입장에서겠죠. 아니 거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위주로 저는 왜냐면 딴 것도 네. 알아봤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그 딸들을 교육시켜주는 그 스포츠 강사 왜냐면 여자들의 좀 활동이 딴 거기 있는 일반 시민 여자들이랑 같이 교육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주인데 개인 교육 그 개인 강습 선생님이 가정합숙 예.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이제 그 교사가 여성 교사가 3억으로 받대요 연봉이. 아 3억 좀 넘는데요. 근데 이거 가정부가 2억 받는다? 뭐 딱 가정부만큼 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정부의 연봉 정도면 평균이고 예, 예. 선생님은 3억 정도 받고 예, 네, 그렇다는 겁니다. 봉급. 예 그리고 네. 그 가정부도 이제 대본에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쓰여 있지만 대충 이렇게 가정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샴페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음식을 어떻게 소빙해야 되는지 보통 이 집안에서 가정부라면 고급 호텔에서 그냥 네.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그러니까 거의 그 정말 서비스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네. 호텔 거의 이른바 지배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네. 가정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 기자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수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계기는 축구 구단을 인수하면서부터예요. 네. 그 인수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죠. 그때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그 빚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워낙 이렇게 좀 약간 기회주의자예요. 예를 들면 벤치차 아시죠? 네. 그 벤치차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 아니고 한 9% 정도, 10% 정도 인수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 있다, 빚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유명한 브랜드 아니면 유명한 그 무슨 축구단 아니면 무슨 자동차 브랜드 바로 가서 인수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은 똑똑한 게 뭐냐면 아무리 속이 있다고 해도 미래에는 이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없어질 거잖아요. 대체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부터 철저히 미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국제적인 경제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맨체스터 시티도 이제 빚이 많았는데 네. 가서 한 거의 약 4천억 주고 맨체스터 시티를 이제 소유 이제 뭐 구매했다고 해야 되나? 네, 부채도 탕감해주고 구매를 네.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맨시티 홈구장도 굉장히 이른바 고급스러운 걸로 네.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두바이 가보시면 아부다비 가보시면 거기 있는 진심 저는 말려 들었는데 안 믿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아 맞았네. 화장실에 있는 시계가 롤렉스예요. 진심이라니까.
와, 그거 하나만 봐도 확실하게 알겠네요. 네, 저는 콘치즈 오버인 줄 알았는데 직접 네. 봤잖아요. 진짜로. 예. 네. 뭐 그 외에도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 홈팬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선수 개인 경호원도 있고 맨시티 홈구장 전 좌석에 히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뭐 영국 최고의 요리사의 뭐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선수들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걸로 유명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손님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가 빠르거든요. 네.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만수르가 사실 이게 풀네임이 아니에요. 풀네임을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쉐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빈 술탄 알 나얀이 풀네임이에요. 제이드가 아버지고. 네, 자이드 이게 아버지인가요? 네, 아버지 이름이고. 쉐이크는요? 쉐이크는 명칭이에요. 네. 그 사실은 쉐이크는 최근에 와서 좀 약간 변질됐는데 쉐이크는 사실 좀 약간 종교적 지도자. 좀 약간 어느 정도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쉐이트에서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다만 그 명칭은 아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 사실은 좀 약간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죠. 약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쉐이크라는 네. 이름을 갖게 됐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한때 할아버지가 그럼 전에 약간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 명칭이 이제 아들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세대로 내려오면서 이분이 종교적인 교육을 받는 적이 없는데도 이제 이름이 쉐이크인 거고 그래 1급이고 네. 1급 계급이고 네. 제일 끝에는 알나현이라는 네, 알나현. 알나현은 그 사람들의 가문이에요. 가문. 예. 그 아부다비는요. 알나현 가문하고 알하미드 가문의 연합이거든요. 그분들의 네. 할머니가 알하미드족이고 할아버지가 알나현족이고 그 아부다비에서 핵심 세력이에요. 만수르도 뜻이 있나요? 아, 만수르는 뜻이 있는데 저는 예 너무 예상치 않은 질문을 던지셨네요. 어, 왜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승리를 거둔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만수르라는 뜻이? 맞아요, 맞아요. 맞나요? 예, 예. 무사 M자가 들어오니까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름 하나하나에도 다 이렇게 의미가 숨어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개그 소재로 쓰이면서 친근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 부호의 이미지도 강하고 이분의 사진을 보시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네. 40대 후반이에요. 70년생이더라고요. 70년생이니까 이제 거의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네. 너무 동안이에요. 그렇군요. 정말 동안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중동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바로 그 이름 만수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야, 아부다비 왕가 아니고 쿠베이트 왕가로 했었으면 전 할 얘기 많았거든요. 왜냐면 쿠베이트 왕가의 초대를 받아서 쿠베이트에서 왕가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주시죠. 뭐. 예, 그때는 잘난 척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못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파고 아시아인 기자였습니다.